금융감독원이 수주 산업에 대한 테마 감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건설업계에서는 새해 첫 타자로 현대건설이 회계 감리 대상이 됐습니다. 건설 산업의 대표적인 리스크인 미청구공사 대금을 들여다보고 또 위험 요인은 없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네, 건설업계에선 이런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진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일수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 현대건설에 대한 테마 감리에 착수한 것은 미청구 공사 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말에는 대우건설에 대한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하면서 미청구 공사 금액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한 바 있습니다. 미청구 공사 대금은 시공사가 공사를 진행하고도 발주처에 청구,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로 건설사 회계의 대표적인 불투명한 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시공 능력 상위 10개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 잔액은 14조 233억 원으로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순으로 많습니다. 최근 조선업은 물론 건설업에서도 미청구 공사 금액과 관련된 회계 의혹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 부분에 대한 테마 감리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미청구 공사나 이런 부분 시장에 불신되는 부분들을 2014년 말부터 계속 해왔고, 이 기회를 통해서 시장의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은 현대건설뿐만 아니라 미청구 공사금의 변동성과 매출액 대비 비율 등을 고려해 중소형사까지 감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각각의 이런 지표, 저런 지표 다 있는데, 그 가장,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거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죠. 그냥 주로 그것으로 뽑는 게 아니라요. 건설사들은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면서도 업계 전반으로 테마 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고되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